메모하라고. 원래 배우고 깨닫고 실천, 배우고 깨닫고 실천. 배움 있는데 깨달음은 있는데 실행을 못한다고. 사이트가 없네. 천안길이 강의가 너무 길어. 대가리 빨간색이고 뭐라면 뭐라수록 더 자세히 강의해준 게 좋은 거잖아. 안 그래? 성공의 비법을 깨달은 순간이 와요. 저처럼 이런 시행착오를 덜 겪게 한다면 지난주 저 새끼 뭐 하는 게 뭐 있다고 이런 생각은 그냥 실패하는 거야. 엄청난 고난과 시련. 25억. 지금으로 치면 진짜 세금이나 합쳐서 한 100억, 200억을 갚으신 거죠. 네, 네. 이자 끝이 하면은. 지금은 이제 뭐 연봉도 어마어마하시고. 세금을 15억? 보통 15억 정도 냅니다. 내 인생은 우습지 않다라는 이 책에서 아 민망해지는데 성공의 비법을 깨달은 순간이 와요. 미친다 반복 실행. 제가 강사로서 잘하다가 경영에 손대고 이렇게 오지랖들게 아, 에너지를 흩으면서 결국은 실패로 갔지 않습니까? 네네. 다시 또 강사로서 미친 거죠. 한 분야에 미쳐라 뭐 이런 걸로 보죠. 그렇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 두 번째 중요하고 세 번째 이런 좀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미친다는 게 또라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 몰입하는 거죠. 네.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점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능력이 뭐 출중한 사람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야 뭐 여러 개 다 잘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평범한 머리를 가졌고 남보다 뛰어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공의 조건을 치면은 10가지 했다면 저는 한 9가지는 거의 갖지 못한 사람이죠. 다만 내 부족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정 그것이 곧 미치는 거라는 그런 생각하고 저한테 주어진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 하나에 집중했죠. 1타 되기까지는 생활 단순화 시켰어요. 강의, 교재 개발, 강의, 교재 연구 그리고 반신욕 매일 하고 EBS 강의평가제 전체 1등 했는 이유도 같으면 목숨을 걸고 했다니까. 목숨을 걸고 어떤 때는 강의하다 보면은 제 스스로 이러다니 강단에 쓰러져가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겠다 생각 막 들 정도로 그 열정은 수험생이 알아주잖아요. 씨발 졸고 있네. 내 수업 듣는 학생들이 무조건 타 선생님 들은 애들보다 더 먼저 합격하도록 모든 걸 그런 수업하니 야 이 선생님은 진정성이다. 그 연구 노력한 덕분에 이제 적중률이 높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이 위치에 오른 게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입시 설명회 같은 것도 한단 말이에요. 강사 네. 부모님들이 전부 다 들을 때는 와 자기의 다음에 문제 갈 것처럼 느끼는데 돌았으면은 실행에 잘 옮기질 않아. 네. 좀 하다가 좀 지치면 그만 이게 아니고 반복해야 되죠. 체득화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만 하면은 된다라는 네. 걸 이제 어느 순간 깨달으신 거죠. 40대 때. 아 그렇죠 그렇죠. 전환기 쌤 흑화 그거 네. 영상 아시죠? 나 합격하는 그날까지 합격할 겁니다. 제 수업 들으면 또 운이 좋습니다. 씨발 안 될 새끼 빨리 떠나. 작아진다 딱딱딱해서 안 돼 빨리 떠나가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가 이제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럼 반복이 네. 하기 싫대.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되죠. 수험생들한테 작아진다를 제일 먼저 하라 하거든요. 아. 네가 되겠다 싶을 때는 모든 걸 그러라 해요. 아. 작아진다 잘 못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미래에 남아서 계속 있는 애들 있어요. 무조건 공무원 합격이래. 그런 얘기 안 해요. 제가 때리차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홍어 뜻이 있고 적성에 맞으면 해라. 그렇지 않으면 빨리 다른 길을 가라고. 그것도 시행착오니까 실패는 아니죠. 뭐 알다시피 공부 말고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잖아요. 맞아. 저보고 수학으로 뭐 예를 들면 통계를 한다. 저는 미쳐 돌아요. 저는 오직 내가 잘할 수 있는 이 과목. 저도 27살에 사실 발견했어요. 제가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대학원 다니면서 알바를 하고 있잖아요. 수능 수업 해보니까 원장님 수업 마치고 나서 바로 학생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아 그래요? 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때 27이 깨달아요. 하나에 미치면 되겠다는 것은 실패의 바닥에 내려가서 이제 깨닫게 된 거고 저처럼 이런 시행착오를 덜 겪게 한다면 자 성공하고 싶어? 첫 번째 네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봐. 제가 아직 특별히 잘하는 거 없는데요. 네가 안 찾아서 그런 거야. 어?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해. 이게 재밌냐 없냐. 심장이 뛰냐 안 뛰냐. 두 번째는 재미가 있으면 잘하게 돼요. 잘하게 되면 더 재밌어져. 재밌어하고 잘하는 걸 찾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쳐보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록하고 메모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니까 반복하는 거죠. 혹시나 이 영상 보신 중에서 지금 그냥 멍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의 습관을 한번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메모라 그랬잖아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난길 저 새끼 뭐 이렇게 뭐 있다고 이런 생각하면 그냥 실패하는 거야. 얼마 전에 제가 금융계에 대단히 높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훨씬 더 저보다 박할다시가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가지는 마인드야 이거야. 제 영상을 한두 개 보는 게 아니고 다 메모를 한대. 이게 바로 우리 성공하는 마인드가 아닌가 싶어요. 대학 다닐 때도 우리 교수님께서 야 너는 교수님 이야기하는데 뭐하냐 그러니까 제가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서 메모하고 있으면 너는 되게 성공할 것이다 이러더라고요. 그 작은 습관이죠. 메모하고 맞아. 기록하는 거 그리고 앞에다 붙여놓고 늘 성공한 자신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메모하라고. 원래 배우고 깨닫고 실천, 배우고 깨닫고 실천. 배움 있는데 깨달음
뭐 있는데 실행을 못 한다고. 기록을 해야지. 기록은 기억을 지배하거든요. 맞아. 저는 이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관객이겠지만은 이 영상 보고 실행 옮긴다면 본인이 성공의 주인공이 될 거라 좀 확신해요. 정리를 해서 이거 보시는 분들이 네. 이제 좀 도움이 되면 좋으니까. 첫 번째 미친다. 근데 네. 이게 이제 미쳐서 하라는 거 사실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죠. 적성을 찾아야 되는 건데 네. 20대 중반 이하인 친구들이 가끔 고민 상담을 저한테 네. 할 네. 때면은 저도 어릴 때 20살 이전에는 꿈이라는 거 알 수가 없어요. 네. 세상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전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적성 찾는데 일단 첫 번째 여행을 많이 가든 네. 알바를 많이 하든 네. 저 같은 경우에 여러 분야의 책을 그냥 읽으면서 아 내가 네.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구나. 저는 이 21살 전까지 한 번도 책을 안 읽었는데 도서관 가서 모든 분야 돌면서 아 내가 심리학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거 그때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각자 관심 분야 분명히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찾기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죠. 네. 그리고 이제 반복해야 된다라고 해봤자 네. 또 안 되니까 전환기쌤이 얘기하는 거는 메모. 근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메모를 하면은 뇌에서는 중요한 정보라고 좀 인지하는 게 있어요. 또 시각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메모를 무조건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실행 같은 경우에도 저도 실행하기 싫거든요. 막 챗GPT 아, 막 나오고 네. 막 이러면 아씨 내가 나이 먹고 이거 해야 되나? 아니야 10분만 해보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네. 이야기하셨던 네. 것 중에 전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반신욕. 오늘부터 10분만 딱 가서 메모지랑 펜 들고 10분만 오늘 해보자. 그렇죠. 다음에 해야지 하면 절대 안 해요. 그렇죠. 그게 그날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라서 네. 미친다 반복 실행이 추상적인 개념이 네.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네. 하면은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찍 진로를 자기 빨리 발견하면 의대를 간다, 육군사관학교를 간다 일찍 정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사실은 자기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27살에 그때 갔어야 강의하는 이런 게 그때 발견한다 그랬잖아. 난 잘하는 것도 없고 적성 뭔지도 모르겠고 나만 그런 걸로 해서 착각하지만 남들도 다 그래. 절대 자학할 필요가 없다는 거니. 그래서 부딪혀보라는 말씀 막 드리고 싶어요. 진짜 청춘이 좋다는 게 부딪혀도 괜찮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전에 여러 개 경험하게 하려고 아버지는 아들한테 그냥 돈 던져주고 네 알아서 해보라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죠. 실패 없이 성공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다만 청년들 중에서 실패하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원래 도전 속에는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이 공존하잖아. 근데 실패의 가능성만 보고 도전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성공 못 해본다고. 언제 더 도전해보는 게 좋으냐면 일찍 가급적. 너무 흥분했나? 아니 진짜로 아니, 무조건 던져서 들어가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만 그렇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 우습지 않다 이 책 네. 보면서 궁금했던 게 대부 네. 영화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아카데미 작품상 인간관계가 해결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타바오 이러면서 딱 보면서 우와 이런 깊은 내용이 있었는가 싶어서 영화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경영하는 사람들 인사 조직 관리에 배신 누가 하는지 딱 캐치가 다 돼요. 그래서 사람 믿지 마라 배신하는 존재다. 밑에 직원들 관리할 때 반드시 필수로 한다고 생각해요. 남녀 사이에도 마찬가지 이 영화 볼 필요가 있어요. 반박 불가의 제안하라 라는 게 나와요. 남친 여친한테 뭐 제안하고 싶은데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얘가 어떤 애일까 테러를 차단시켜 놓고 제안해서 얘가 결정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이쪽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게 되게 많이 도움돼요. 저도 꼭 봐야겠네. 도쿠가와 이에야스 꽃과 열매를 둘 다 주지 말라는 어떤 대사를 하는데 또 이 책에 나오죠. 아, 네.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국가 경영, 기업 경영이 다 필요합니다. 꽃과 열매, 쉽게 말해 권력과 돈은 같이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배신하고 가버리고 조직이 다 깨버려요. 권력을 주면 얘한테 많은 돈을 주면 안 돼요. 얘는 연봉을 많이 주는 대신에 권한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은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물으면 제가 가끔 배신하는 존재도 이만하거든요. 인간이란 배신하는 존재. 선생님 인간은 왜 그렇게 나쁘게 봐요? 술을 믿고 살아야지 뭘 배신하는 존재로 생각해요. 믿고 한번 살아봐라. 네가 한번 당해보면 알게 된다. 배신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면은 언제나 배신하지 않도록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보통 남친 떠나고 나면 저놈 나쁜다 왜 그렇게 떠나가도록 만들었냐 이거야. 원인 제공 누가 했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와이프 졸래 폈어. 와이프 집 나가버렸어. 원인 제공 내가 한 거잖아.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인 게 바로 그게 인간을 알아야 돼. 팽이 돌리면 바가 튀어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머리를 들려고 애를 쓴다고. 남녀 관계든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야. 직원이든 친구 사이든 간에 남친 여친을 왜 떠나보내냐고 와이프 스스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잘 사는 거죠.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인간관계에 대해서 도쿠가 이에야스 책도 마찬가지로 핵심은 똑같아요. 인간은 그리 배신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시에 다 줘버리면 감사한 줄 모르죠. 그냥 자기 건조로 생각해버려요.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구나 생각하고 있으면 오히려 예방하고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거죠. 인간 본성을 이해를 해서 아 그렇죠. 저도 사람 엄청 잘 믿는 게 그 유일한 단점이거든요. 두 번 정도 사업을 뺏겼어요. 네. 전권을 위임하고 막 저도 비슷했어요.
두 번 경험하고서 동업자죠. 네.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도 카톡에서 약점 잡힐 건 절대 안 해요. 그때는 막 부모님도 그렇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다 약점 된다고. 근데 그때마다 전 아 괜찮아. 그렇지. 난 완벽해. 심리학 나 공부 많이 했어. 그러고서 느낀 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오해가 쌓이고 이게 깨질 수가 있는 거라 가지고 네. 깨진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감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내가 잘못 처신했고 어렵구나. 그렇게 하니까 지금도 누군가 배신하고 떠나가도 그냥 그게 인간의 속성이다 하니까 상처도 안 받고 그렇죠. 마음도 맞습니다. 편하고 예. 말조심을 확실히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꽃과 열매를 주지 마라. 그걸 제가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 학원사마다가 잘 안 된 거는 어떤 교육 정책 바뀐 것도 있지만은 제 경영에서 제가 강의해야 되니까 이사장은 제가 맡고 경영을 맡겼단 말이에요. 관리자한테 맡겼는데 저랑 똑같네요. 그 사람을 지금 와서 비난이 전혀 아니고 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심성을 몰라가지고 그쵸 그쵸 예.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던 거였어요. 환경을 제공한 경영자가 잘못이에요. 예. 그러니까 믿고 맡기면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원인 제공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아 꽃과 열매는 한복이 다 주면 안 된다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아요. 사실은 책을 읽어봤으면 미리 읽어봤으면 시행착오를 줄였을 건데 내 인생 우습지 않다 봤으면 안 그랬을 텐데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런 영상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성공하려면 명문대를 나와야 되거나 지금은 가장 좋은 대학이 뭐냐 유튜브 대학이야. 맞아요. 네? 이런 좋은 대학이 있는데 지금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책을 또 줄여서 요약도 다 해주고 네. 삶에 대한 어떤 본인이 겪었던 걸 이야기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강사되는 법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와 그렇죠. 도움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아 저렇게 하면 실패할 수 있구나 빨리 시행착오 덜 겪고 목표하는 성공을 갈 수 있는 맞아. 방법 중에 하나잖아. 잘만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네.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좋다. 마지막으로 이걸 얘기하면은 네. 2002년에 막 강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네. 진짜 막막하고 막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거에 대해 아마 유튜브 찍은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전한길 쌤부터 해서 유명 강사들 네. I2 초반에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부분에 강조하는지 이런 거를 다 연구할 수 있는 그렇죠. 너무 좋은 환경이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진짜 그 분석력 어떤 통찰력 이런 것들을 잘 키우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저는 책을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 목적의식은 확실히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네. 지금 다 우울하고 주변 보면 다 어려운 여건도 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가진 게 되게 많습니다. 좋은 곳에 태어났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여러분 성공할 만한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 감사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행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실행에 옮긴다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더 행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의 몇 시간이에요? 2시간? 2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잘 이끌어 주셔서 수월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환기 쌤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